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일간 합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잘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오늘 일간 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일간 합. 사주에서 일간 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간 합. 일간합이라는 것은 태어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날짜. 예를 들면 이게 갑목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일간이 옆에 글자고 갑기 합을 할 때 일간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병이 있다. 병이 있는데 신하고 이렇게 합을 한다. 태어난 시와 태어난 날이 병신합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과 을이 합을 한다. 이렇게 일간이 태어난 달과 합을 할 수 있고 태어난 시와 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간 중에서도 양간의 합과 음간의 합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할 때가 이게 있고 첫 번째 일간 합이 있고 두 번째는 운에서 들어오는 합일 때 운에서 합 대운과 세운에서 합이 들어올 때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대운에서 돌아서 갑기합을 하거나 병신합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이 합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묶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태어난 연과 태어난 달에서 이렇게 합을 할 때는 묶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묶이면서 밑에 지지에 의해서 그 글자를 정확히 유추해내야 하는데 일간의 합을 할 때는 재성과 합을 할 때는 득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성과 합을 할 때는 득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득재, 득관. 그런데 득식상, 득인성은 없습니다. 재성과 관성만 합을 하지 식신상관이나 인성과 합을 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합을 하게 될 때 양간과 음간이 있다. 양간은 갑과 병과 무와 임과 경과 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양간이죠. 음간은 뭐냐? 을, 정, 기, 신, 계를 이야기합니다. 양간은 누구와 합을 하느냐? 양간은 재성과 합을 한다. 재성과 갑기합, 병신합, 무기합, 경을합, 임정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과 양간은 재성과 합을 한다 이렇게 보겠죠. 음간은 무엇과 합을 하냐? 음간은 관성과 합을 하게 됩니다. 재성을 하고 관성. 을이라는 것은 경과 합을 하게 되고 정은 임과 합을 하게 되고 기는 갑목과 합을 하게 되고 신은 병화와 합을 하게 되고 개는 무와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음간일 경우에는 관성과 합을 하게 되고 일간이 양간일 때는 재성과 합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재성과 관성이 합을 한다. 이 말은 만약에 이 사주가 신약 사주일 때, 신강 사주일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일간이 합을 했다는 것은 내가 득재했다 해서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참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득관했다는 것은 내가 관직이나 소속으로 가는 것이 더 편안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음간은 오히려 편안한 쪽을 취하려고 재성, 양간은 뭐냐? 재물을 취하는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업가들이 많이 좀 나옵니다. 음간은 소속운이라 이렇게 보겠죠. 관이니까 소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이 됐을 때 양간이 합을 하거나 음간이 합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주에서 합을 할 때
원국에서 합을 하거나 사주 원국에서 하거나 대운에서 합을 하게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신강 한가 신약 한가를 봐라. 신강. 신강 한가 신약을 잡아라. 이 합 자체는 신강 한가 신약 한가에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신강하다면 내가 특채를 했어요. 특관을 했어요. 신강하니까 내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왜? 신강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신약이라면 뭐냐? 내가 힘이 약해요. 재성을 취할지만은 힘이 약하니까 놓아줄 수밖에 없어. 혹은 내가 재물을 취하고자 하지만은 그 재물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할 때는 이 부분을 특제 특관을 취할 것이요, 신약할 때는 내가 그냥 단지 그것을 그렇게 가기를 원할 뿐이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돈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할 뿐이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일간이 합했을 때 누구든지 사주 원국에서 일간이 합하거나 아니면 일간이 원국에 없지만 대운과 세운에서 반드시 다 합을 하게 되는데 특히 대운에서 합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합했어요. 재성을 합했다는 것은 뭡니까? 재성은 돈을 합했다는 것이고 관성은 직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재성과 관성이 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하라. 어떤 부분을 아셔야 하냐면 건강과 재물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라. 재물. 일간이 합을 했을 때 건강과 재물에서 손상 볼 경우가 너무 크다. 건강은 여기서 잘못하면 수명이 여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건강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것이 일간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해서 이때가 잘못하면 재물 문제로 폭삭 망한다 이걸 얘기했죠. 왜 그럽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신강사주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벗어나서 괜찮습니다. 신강하니까 내가 취한다는 거겠죠. 근데 신약한 사람이 재성을 취했다, 관성을 취했다 그러면 신약하다는 것이 재성을 취했다, 관성을 취했다는 것은 자기가 약하면서 자기의 일을 가장 극한 걸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역부족인 걸 취했기 때문에 건강 부분에서 신약한 사주에서 재성과 관성은 일간을 극하게 됩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하게 되고 관성은 일간 자체를 극하고 들어오니까 신약한 놈에서 그걸 잡아놓고 자기를 극하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잘못하면 죽는다. 재성이니까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신약사주일 때는 신약사주가 합일 때는 만약에 상담 왔을 때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할 게 아니라 그건 아니다. 신강사주, 신약사주를 잘 구별해서 이런 때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재물을 취하고자 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간이 합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보면 일간이 합됐네? 신약한가 신강한가를 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장사하려고 왔네? 아니면 어떤 시험, 큰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네? 할 때 저는 대부분이 신약은 하지 마시라. 그 전에 있던 걸 하자. 이때는 오히려 그냥 조직생활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 새로운 모험을 하다가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왜? 신약한 상태에서 합을 해놓고 내가 그걸 취하려고 욕심을 냈지만 신약하니까 그걸 취하기 위해서 결국 운에서 도와주자니까 이 부분이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육친관계는 그러니까 재성이란 자체와 재성과 관성은 뭐냐? 결국 신약사주에서는 재성과 관성은 살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신강사주에서는 재성과 관성을 반기죠. 아주 좋아하죠. 왜? 자기를 좀 조정을 해주면서 들어오니까. 그러나 신약사주에서는 이미 두드려 맞고 신약한 놈을 또다시 두었다는 것은 그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친관계에서는 뭐냐? 누가 있든 육친관계에서 그러냐? 재성 자체는 남자에게서는 뭐냐? 재성은 남자는 재물을 상징해 주죠. 재성은 재물을 상징해 주죠. 남자의 재물. 여자죠. 여자. 부친을 이야기해 주죠. 관성은 뭐냐? 이 남자에게는 관성은 자식을 이야기해 주고 직업을 이야기해. 직장 내 문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에 관계된 문제하고 직장에 관계된 문제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일간이 합이 들어왔다. 신약사주이다. 그럴 때 여자는 아, 남편 문제구나. 내가 직장 문제구나. 남자는 뭐냐? 아, 내가 자식 문제구나. 직장 문제구나. 아니,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 문제구나. 돈 문제구나. 부친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 이때는 부친과 돈에 대한 부분이다. 양간일 때, 양간이 합일 때는 여성은 부친과 아버지의 관계된 문제, 시댁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일간이 합이 될 때, 이렇다. 그러니까 일간이 합이 될 때,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데, 그 일간이 합일 때, 신약한가 신강을 봐라. 신약하면 그래도 내가 취한다. 그러나 신약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 시기가 깨지고 아픔을 겪는다. 그래서 그럴 때 문의를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간이 합할 때 언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런 부분을 명리학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부분을 깊게 연구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이 연구해야 할 분야다. 언제 그런 일들이 터지고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일간이 만약에 합이 된 상태에서 세운과 대운에서 어느 쪽이 더 들면 더 강한 어떤 그 파워를 발휘하는 건가, 그 좋지 않은 거든 좋은 거든 어느 식에 더 그 파워를 발휘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일간이 합이 되는 것은, 일간이 합이 될 때는 빨리 신약한가 신강한가를 먼저 1차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분석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간은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간 합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대운에서 합이 들어올 때 그럴 때를 잘 눈여겨보시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이 일간이 합이 들어올 때 잘못된 경우가, 잘못될 때가 가장 큰 악재를 겪기 때문에 일간합은 그만큼 파워가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